나는 전차를 타고 예레반의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다. 이곳 전차는 무궤도 전차인 트롤리버스. 배기가스도 없고 소음이 적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버스 안은 여느 버스와 다를 게 없다. 내릴 때 요금을 내는데 동전함이 자석으로 돼 있어 재밌다. 트롤리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예레반 시내의 굼시장. 굼시장은 예레반의 대표적인 식료품 전문 시장이다. 깔끔하게 진열된 싱싱한 채소와 과일들, 그리고 향신료와 견과류들이 군침을 돌게 한다. 햇살이 강한 고원에서 말린 견과류는 이곳의 특산품인데, 천장에 매달린 이건 뭘까? 수주라고 부르는 이것의 맛은 어떨까? 시장 옆 빵집에서는 빵 만들기가 한창이다. 조지아식 빵인 이것은 화덕에 굽는 것이 특징. 그런데 뜨거운 화덕 속에 몸까지 내던진다. 깊은 화덕에 빵을 굳히기 위한 방법이라는데 꼭 서커스의 묘기를 보는 것 같다. 빵 맛은 쫄깃하고 담백해서 만들자마자 즉석에서 바로바로 팔린다.